님이 드림이들 데뷔할 때부터 좋아해왔는데 샴페인 받는다고 좋아하는 거 보니까 다 컸네요. 언제 가장 본인이 어른이 됐다고 느끼네요 하셨는데 근데 아직 찰나랑 지성이는 네, 어른이 맞아요. 되려면 아직 좀전 있죠? 2년 남았어요. 제 1년 남았어요. 자 우리 야 내가 그래도 좀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 거 뭐가 있어요 재민이? 저 그거 있어요. 이제 오늘 제가 딱 생일이어서 딱 20살이 됐잖아요. 예. 근데 정말 20살이 되자마자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여기 어디 어디 어디인데요. 그 카드 신청 그 전화가 왔더라고요. 와. 그때 약간 맞다 와. 오늘 나 20살이었지를 예. 느꼈어요. 그러면 이제 카드 만들어야죠. 네. 예. 근데 웬만하면 안 만들려고? 소득 공제를 위해서 체크 카드를 쓰는 게. 야, 야무지다, 야무지다. 그치, 네. 체크 카드를 써야지. 네. 예, 예, 예. 자, 그러면 우리 철러랑 지성 씨는 20살 되면 뭐 하고 싶어요? 조금 그래도 어른들의 음료수를 마시고 싶어요. 아, 술. 자, 그리고 예, 철러. 저도 지성이랑 똑같아요. 술. 진짜 네. 딱 한 잔. 한 잔 딱. 네, 정말 그냥 즐길 수 있게 그냥 같이.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뭐 다른 친구들 해찬이. 사실 저도 네. 이제 제가 6월 6일생인데 제가 진짜 6월 7일 6월 6일 지나고 6월 6일이 이제 휴무하는 날이어서 예, 예, 예. 6월 7일에 되자마자 은행에 가서 예. 카드를 만들었어요. 더 이상 진짜? 이제 부모님 없이 예. 갈 수 있다는 굉장히 뿌듯하네. 엄마도 축하한다고 진짜 좋아. 축하할 네. 일이네요. 진짜 멋지네. 보통 20살 되면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그건 이제 성년의 날인가? 성년의 날 때 뭐 장미, 향수, 키스 뭐 네.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네. 예. 저희 기억나요. 그때 스텝 형 누나들이 저에게 장미를 선물해 줬었어요. 예, 예. 아 맞아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도 큰 이모가 향수 선물 주셨어요. 지금 향수들은 뿌려요? 안 뿌려요? 뿌리긴 뿌리는데 뭐 뿌릴 때 있고 안 뿌릴 때 있고 막 이렇게 네. 빼먹고 막 귀찮은 날은 안 하고 좀 근데 좀 이렇게 착착 뿌릴 때 내가 남자다 막 어른 됐다 막 이런 느낌 네네 자 또 뭐 예 그거 있어요 제너는 원래 미성년자일 때는 로밍을 제 이름으로 못했어요 네 해외 나갔을 때 데이터를 쓰고 싶어도 제 스스로 못했는데 예. 이제 할 수 있더라고. 와 정말 신선한 얘기가 많이 나오네. 또 나 이제 어른 된 것 같다. 예 이럴 때 느꼈다. 뭐 예, 없어요, 뭐, 런쥔이? 저는 뭐 제가 부모님이랑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갔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부모님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약간 내가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아, 어른 됐구나.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갔을 때 그래. 그런 부모님들은 얼마나 또 흐뭇해 하시고 좋아하셨겠어요. 많이 컸네. 진짜 많이 컸네. 네.